네, 크립톤 전종환 부대표님을 모더레이터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만큼 더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인데 좀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사실 이런 강연을 많이, 발표를 많이 해보시지는 않으셨, 혹시 가끔 하시죠? 하시죠? 홍석인 전문가님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시고요. 네. 저는 엄청 많이 합니다. 많이 하세요. 네. 홍석인 전문가님은 처음이시군요. 근데 이 세 분이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돌파를 해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거는 정말 처음일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막 저는 들으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소감을 서로 나누는 걸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부터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복잡 적응계 기관이나 공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JB벤처스 유상은 대표님 얘기하신 진정성, 그리고 거기에서 막 연결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막 진짜 세일즈를 하듯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픽한 질문, 강석호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정치가 계속 바뀌면은 그게 계속 단절되는데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건데, 사실은 이분들은 공공이었다 민간이었다가 막 경계인이었다가 이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진정성이나 커뮤니티 연결, 그리고 복잡 적응계에서 본인의 또 그리고 개인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다들 내가 어떤 거를 느꼈는데 소속이 계속 바뀌어도 본인의 위치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 세 분이 모이신 것 같고, 지역도 인천, 전북, 그리고 울산 이렇게 골고루 돼 있고 성비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서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저 지역은 저렇게 하네 라고 느끼시거나 또 궁금한 거 저렇게 하면 좀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느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장한나 부대표님이 발표하신 내용부터 송봉란 대표님하고 영석인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파워풀하셔가지고요 놀랬어요. 근데 이제 부럽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까 대기업이 없어서 부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트업은 너무 이제 작은 기업 같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부럽다, 너무 부럽고 파워풀한 분이 저렇게 또 저기서 저렇게 큰 펀드를 만드셔서 더 파워풀하게 지역을 활성화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LP로 참여도 해봤고 펀드도 결성해봤고 했는데, 사실 지역에 투자할 기업이 없는데 억지로 그 돈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 돈을 소화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진짜 진정 투자할 만한 지역 기업을 찾을 수 있나? 근데 이제 적정한 금액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좀 좋은데, 너무 큰 펀드는 이거를 이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면서도 그거를 잘하실 수 있나? 약간 걱정도 되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독이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죠. 네. 네,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우려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거기에 맞게끔 인천시 분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게 법령이라든지 제도 같은 거 다 찾아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저도 조금 코멘트 드리면, 저도 제주에서 일부러 작게 투자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 후임 센터장님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요. 제가 작게 만든 이유는 지역에 스타트업이 아직 별로 없어서, 아직 초기 단계인데 큰 펀드를 만들면 오히려 뭐 주소지만 옮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고요. 아마 인천은 서울에 인접해 있으니까 인천에 원래 본사를 둘 수도 있는데 서울에 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리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나 제 업무적으로나 제가 목표를 여기까지 세우면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여기로 세워야 여기 밑단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를 할 때든 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울 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위해서 모든 거를 몰입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긴장감 있게 계속 할 거예요. 완전 배우고 싶어. 완전. 네, 네. 자, 홍석인 전문가님은 장한나 부대표님 발표 보고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저랑 같은 지역에서 만났다면 참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팀장님, 뭐 과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분이 그런
마인드와 제가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분을 만나서 이랬으면 저도 막 더 열심히 더 지지 않고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장이 강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웠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또 우리 입장일 때는 아주 손에 지문이 없어요. 밤 10시에도 전화를 받고요, 일요일에도 전화를 받고, 일요일에도 어떤 행사 온다 그러면 막 새벽 6시에도 달려가서 또 다 이렇게 챙겨드려 그렇게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아까 홍성인 전문가님도 초반에 인수위 위원장님이셨나요? 그 싸우다가 나중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반에 나에게 불편하게 질문을 던지시거나 그러는 분들이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관점이 다르고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또 서로 학습하는 사람들이라면 장기적으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같은 지역 했어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홍성인 전문가님이 승진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제이커브를 그릴 것 같다. 아까 이렇게 그림 봤잖아요. 아주 나중에 초고속으로 수직 승진을 하실 거라고 저는 꼭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홍석인 전문가님 발표에 대해서 또 나머지 다른 두 분이 느끼신 거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 장한나 대표님부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VC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경제인 단체를 만날 때 제가 말하는 게 다르고, 그냥 제가 인천시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말할 때 말발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무원분이 직접 펀드 업무를 해서 펀드 전문관이 되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 업무를 직접 보신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꼭 승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주무관일 때, 팀장일 때, 과장일 때, 국장일 때 내가 다룰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든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다르거든요. 이런 훌륭하신 분은 꼭 승진을 하셔야 됩니다. 승진 꼭 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승진하는 거에 모델로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충주의 조선태 지금 과장님 되셨나요? 사무관님이신가요? 예, 저기 충주 홍보맨. 그분도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펀드 쪽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계속 승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전국에 사실 펀드 전문가들이 좀 생기게 되면은 서로 많이 지식도 나누고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여기 계신 이제 충남의 지금 김상은 전문가, 펀드 전문가님도 오셨는데 서로도 많이 이렇게 그 경험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그 투자 업무라든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설득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질 않거든요. 많이가 아니라 아예 안 계시죠. 그래서 너무 보면 이런 분이 계신 그 전주는 너무 보기 많은 도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의 목표도 그거예요. 저희 회사는 저희가 이제 거의 엔젤 분들이 다 시니어이기 때문에 자산만 물론 그 다음 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의 노하우나 저희 가치,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나 생각들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제 발로 뛰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뒤로 물러설게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와서 좀 아쉽고요. 정말 너무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분입니다. 네. 네. 홍석인 전문가는 아까 막 떨리는 손으로 처음 무대에 섰는데 박수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브 개설하라고 제가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한 명씩 다 출연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송봉란 대표님의 이제 발표에 대해서 네, 서로 이제 소감 말씀 주시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제가 펀드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올해 초에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었거든요. 그 지사님께 보고드렸었던 그 자료인데, 그 중심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핵심 조성자라는 키워드였어요. 근데 이제 창업 생태계를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딘가, 이런 고민들을 끝에 나왔던 결론은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부터 시작할 거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IPO에 성공한 창업가라 하더라도 그리고 엑시트하고 이제 다른 일을 찾더라도 다른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엑셀러레이터가 아닐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 페이퍼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목란 대표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 셋의 그 공통점이 그거 같아요. 밖에 나가서 돈을 모아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각 그 분야마다 그 단계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그 질이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주시는 분 같아가지고 전북에서도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 네. 엔젤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엔젤 투자를 하고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밸류업이 안 돼가지고 엔젤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엑싯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엔젤 우리 분은 그 엔젤 투자를 하고 나서 그 기업의 뭐 연구 개발부터 아니 엔젤 투자인데도 이거를 조직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력이라면 앞으로 향후에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셔서 더 많은 세제 혜택도 받으시고 저희도 좀 더 키우시고 더 큰 역할을 지역에서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듣고선 코멘트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저희 작년 8월에 엑셀러레이터 등록했고요. 등록했고요. 사실은 말씀 들으면 저희가 그냥 자원봉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의 수익 구조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엔젤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지만 이 돈이 생태계로 들어가는 돈이다. 그 돈의 꼬리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돈을 반드시 벌지만 그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많은 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많은 투자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분 그다음에 기업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 형태로 지역에서 같이 키울 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엔젤클럽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엔젤클럽 그 인너서클인데 거기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오픈이노 포럼이라는 커뮤니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공공인지 뭐 민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출발점이 저희가 선한 의지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혁신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열심히 저희 인건비를 우리가 벌어서 돈을 벌면 그거를 일부를 다시 재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태계를 한번 활성화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지를 하신 엔젤들이 저희 주주로 16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힘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우리가 공통점이 진정성이 있고 또 전문성. 원래 가졌던 전문성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워나가시고 또 이해관계자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좀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거를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득해서 계속 참여하게 만드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주신 것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자, 네, 장한나 부대표님한테 온 질문이고요. 만약에 이남주 국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대표님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하신 것을 이뤄낼 수 있으셨을까요? 아, 네, 다 읽었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네. 제가 전라남도 진도 출신이에요. 진도에서 상고를 나와가지고, 인천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인천으로 와서 야간 학교를 다녀서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천은 제가 정말 배고플 때 저를 품어준 도시예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계약 직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업이 이제 저한테 기부 보증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저 말단 직원한테 저한테 물어보면은 다른 직원, 저는 몰라요. 저기 우리 정규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기 좋은데 저는 기부에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저희 기업이 보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가지고 만나주세요. 졸라가지고 막 만나게끔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그냥 인천이 제2의 도시가 된 거죠. 우리 이남주 과장님도 인천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나요? 그 기업에 올인해가지고 몰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의 기업을 키우고 그 고용을 창출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저는 도와주고 싶고 저도 40이 넘어가면 창업의 꿈이 있었는데 기업을 보면서 너무 힘든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내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나의 몫이다 해서 그리고 근데 그 기업에 가장 필요로 한 게 돈이에요. 돈은 근데 융자하고 지원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좀만 더 내 발품 팔아. 내가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하는 거에 내가 반만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나는 펀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기업이 막 업무하다가 저녁에 막 1시에 메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는 1시까지 나도 1시까지 일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때는 뭐가 그냥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출자자 모집해서 뭐 미팅을 5건 하고 집에 12시에 넘어서 들어가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기업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사업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제가 만약에 이남주 국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마 다른 분을 만나서 똑같이 저의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하고 싶은 거를 피력을 해서 이남주 국장님처럼 크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안 띄우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답을 찾았어요. 진도 출신이셔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문화도시 사업 때문에 진도에 갔는데 거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진도 사람 목청이 다르다고. 예, 진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파워가 셉니다.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헬스장에서 아침에 1시간 운동을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해서 10시 전에 끝나면 무조건 헬스장에 가요. 그래서 아침에 헬스장은 주 7일 가고 있고 저녁에 헬스장은 주 한 5일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때도 약속이 없다 그럼 점심때도 헬스장을 가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샐러드를 먹습니다. 이게 저의 에너지의 비결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우리 직원들이 받을 뿐이다. 나는 받지 않는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데다가 이제 체력이 받쳐줘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하세요. 아 저도 기담아 들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홍성인 전문가님 또 돌연변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아 저도 좀 돌연변이 같긴 해요. 저는 항상 그 별종 같다는 소리를 많이 제가 10년을 넘게 근무를 했거든요. 도청에서 그러면은 좀 너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그 개인적인 환경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민간에서 일해보고 싶었는데 좀 가정연표 때문에 그렇지 못해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왔다.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좀 민간 베이스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나를 뽑아준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떻게 발현을 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전임자의 일을 받으면 반드시 분석을 해보고 이것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넌 이걸 왜 하니? 라고 하셨거든요 항상. 그래서 돌연변이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경직성을 파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하는 거죠.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 팀장님들이 과장님 되시고 국장님 되셔가지고 저를 이 돌연변이를 잘 써먹어서 일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하고 제가 같이 일하고 싶었던 분하고 일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게 그 공무원의 경직성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희 전문가님은 네, 잠깐만요. 네, 너무 멋지세요 나왔고요. 세컨더리 펀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컨더리 펀드를 이제 결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이제 저도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세컨더리 펀드에 꽂혔던 이유는 나름의 그 창업 생태계를 분석했을 때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자본 투자를 했을 때 또 효과적일까? 그리고 그 투자 받은 기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뭔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기업이 받는 자금에는 꼬리표라는 게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투자자와 같이 했는가, 그리고 어떤 파트너와 일을 했는가, 사실은 조금 더 말하면 어떤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첫두에 말씀드렸듯이 핵심 조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정의를 저는 엑셀러레이터 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엑셀러레이터가 건강해야지만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이 엑셀러레이터의 그런 현금이 유동성이 부족한 그 상황을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깊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초기 투자자, 엔젤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느냐
투자에 대한 하나의 정량적인 지표로도 세컨더리 펀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수많은 플레이어 중에 누가 핵심 조성자가 되어야 되느냐,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펀드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봉란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역의 엔젤 투자자,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할 만한 창업기업을 만나는 채널들은 무엇이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엔젤 클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엔젤 클럽의 모임이 격월로 있어요. 그거를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좀 기업들을 초청해서 한 3개 정도씩 IR을 계속 하고 있고 2016년부터 한 2019년까지 했는데 코로나로 이제 좀 멈췄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의기투합하면서 하게 됐고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저희를 심사로 불러주시거나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기술 사업화나 R&D나 이런 쪽으로 좀 도와드리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또 발굴해서 하는 게 있고요. 이제 뭐 오픈이너 포럼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성공적인 횟수라기에 너무 이제 질문이 저거는 어려운 질문인데 회수를 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 저거는요 기업을 투자하기 전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있어서 저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남편은 생활비를 벌고 저는 이제 다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생태계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회수를 할 때 이제 기업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가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중소기업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제대로 이제 그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을 보면은 장부와 그다음에 통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자산을 좀 미출이 나오면 대출 받아서 공장을 사고 공장이 계속 올라가면 자산이 축적되니까 대출이 더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착각을 일으키시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그게 현금화가 되지 않고 그거를 이세한테도 물려줄 수 없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하지 않잖아요. 지금 돈 벌고 있다 해도 이런 이제 조건에서 대응을 못 하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중소기업 기업은 내 거야. 이런 개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내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체계인 거다. 이거를 무브먼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 여기에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주고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체계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투자할게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구주는 회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원금을 지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한테 무브먼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오전에 이제 우리 질문들 중에서 했던 거에서 이렇게 딜레마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송문란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엔젤 클럽에서 기업을 투자했는데 막 잘 될 것 같아서 서울로 가거나 뭐 미국으로 간다고 해.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회수를 시켜주려면은 키워주고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또 남아있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가 딜레마가 있었죠. 경제진흥원에 있을 때는 시의회 가면 항상 지역기업 그랬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이해관계자지만 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투자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이 지역에서만 성장할 수 없을 때는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2차전지라든가 UAM이라든가 뭐 또 AI 저희 지역에서 또 좀 더 특화 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시너지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데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 기업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해야지 저는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없고 이 생태계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지만 울산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인 거지 모든 우리나라 곳곳의 모든 지역이 그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저는 추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두 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스타트업의 그 확장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기업과 만날 때, 제가 미팅할 때, 그리고 투자사와 같이 오는 기업과 만날 때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공무원이지 스타트업 지원 공무원만은 아니다. 스타트업만 지역에서 좋을 수는 없는 거다. 다만 당신들께서 이 지역의 자금을 투자받고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이곳에 남는 일도 있고 이곳에 남겨져 있는 대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과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스타트업을 이 지역에 옴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성적인 효과거든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분석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내가 담당자로서 정량적인 지표만 따진다면 당신은 무조건 남아있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도지사라고 생각하면 그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재료가 쓰이고 떠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원심력과 구심력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인천을 많이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천 기업들이 사무실을 투투랙으로 이용을 해요. 인천에 본사를 유지하고 인천에 근무할 인력들은 인천에 근무하고 또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에 사무실을 둬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인천시의 지원으로 본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인천시의 투자 펀드를 가지고 투자 펀드를 받고 또 인천시의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천시 분들하고 어떤 돈독한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천에 계속 저희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인천에 본사를 계속 두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이어서 사실 이거 질문 좋은 질문 올라오고 있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보는 이제 모태펀드에서 지역에 일정 비율을 투자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본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본사만 옮기는 벤처 캐피탈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되게 도움이 되는 기업인데 본사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난색을 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중앙 관점에서 우리가 그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은 왜 서울 기업에 투자해? 이런 식의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역 관점에서 중앙의 모태펀드의 지역 기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천에 저희가 인천에 본사 연구소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인천시에서 투자를 받았으면 그래도 적어도 세금은 인천시에 내라 이런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기업이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인천에 발전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인천 창경에 있을 때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기업이 비록 서울에 주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기업이지만 인천시 행사라든지 인천시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인천시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계속 쪽으로 인천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 세금 관점은 크게 그렇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인천시의 세금으로 그분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너네가 벌은 돈을 인천시의 세금을 내라 이런 선순환 관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박정원 이사님이 그 얘기한 게 지역의 지역 소멸 얘기를 박정원 이사님 얘기한 게 맞나요? 그래서 인구 관점에서 보는 건 행정의 세수하고 관련이 돼서 행정의 그 지역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시너지가 나는 것도 지역 기업이 왜냐면 그걸 통해서 발전하니까 그 협업을 통해서 사실 그런데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그럼 누가 체크해 주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어서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요. 홍성인 전문가님도 혹시 여기 의견 있으신가요? 한국 벤처 투자를 포함한 이제 정책 출자 기관들의 그
그런 지방 투자 의무 비 뭐 조건이라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비수도권의 포커스가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주목적 투자가 비수도권 투자 펀드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과 무관한 펀드에 전북의 출자가 들어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기부라든지 형평적 투자는 본사를 기준으로 지역 투자를 다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태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에는 스타트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벤처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꼭 본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부의 공장 그리고 그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연구소 이것만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기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수도권 투자 전용 펀드에 출자하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서 좀 담론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기준을 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에서 투자한 아까 성공 사례였던 컨택도 사실 제주 기업이 아니거든요. 대전 기업이잖아요. 근데 제주 도지사님이 컨택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주 산업 전략 1순위 이게 후행적으로 된 거고 본사를 굳이 이전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서밋을 열잖아요. 어떻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제 진정성을 우리가 정량화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핵심 조성자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걸 보고 사실은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까가 좀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네, 송봉란 대표님도. 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사실 서울로 기업이 가더라도 지역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하고의 신뢰관계나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를 결성할 때 우리가 LP로 참여해 줄게. 뭐 이노빌드랩이 하는 건 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기업이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 는데 더 그 투입을 하자는 얘긴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거라고 고집해서는 파이가 안 큰다는 그런 혹시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업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그거는 기업 관점이라는 거는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원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브래드펠드가 이제 쓴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에 보면은 기업가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실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공공은 혁신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업가를 우선시하게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들을 건데요. 사실 이 세 분이 지역에서 가졌던 문제 의식. 어떤 그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그게 바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이 질문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계신 또 다른 질문, 문제의식은 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천은 제가 인천 지역에서 지금 한 25년 넘게 기업 지원 일선에 있는데 사실 25년 전보다 지금 많이 발전해왔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고 뭐 인력 양성 센터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런 움직임이 이런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비계부 펀드 출자 정책이라든지 그런 스타트업 인프라 조성 정책이라든지 창업 육성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쭉 이어진다면 인천은 굉장히 스타트업을 위해서 경영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지속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게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걸 구조화하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었던 거거든요. 저희 와이프하고 베개머리 송사를 나눴던 이유도 그리고 또 지사님의 그 벤처펀드에 대한 열정도 사실은 1조 원 규모도 아니었고 1000억 원 출자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모두 기획했고 그렇게 보고 드렸던 거고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이분이 바뀌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환경 그래야지만 시장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그걸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송광란 대표님. 아, 네, 저는 뭐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나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정말 안참 신난 내가 이렇게 저 엔지니어라서 그렇게 밖에 나서서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요새 이제 그런 고민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무조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추천을 받은 글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서요. 네, 수월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도 이렇게 계속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들을 공유받고 또 이분들이 홍성인 전문가님처럼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 들어주시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으로 우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